안녕하십니까. 김상곤입니다. 올해 시험 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작년보다 조금 쉽게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준비하는 게 매일매일 꼼꼼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1 대비 커리큘럼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최근 국가직 경향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국가직 보니까 문법 자체가 7개에서 점점 줄어가고 있죠. 언어영역은 점점 늘어나고 문학은 비슷하죠. 5개 정도로 됩니다. 어휘는 거의 한자성어와 독음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법이 점점점 약해질 겁니다. 언어영역은 좀 더 많아지는 추세고요. 문학은 꼼꼼히 쭉 보는 게 좋습니다. 국가직은 그렇게 하시고 지방직 한번 볼까요? 지방직도 역시 똑같죠. 언어영역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문법이 점점 적어집니다. 문학은 역시 5개 정도로 평준화되어 있고요. 어휘는 역시 똑같습니다. 한자 성화하고 한자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직 보시니까 소방직은 원래는 문법하고 문학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언어영역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제 언어영역이 점점 생기고 있죠. 이것도 아마 점점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문법하고 문학에서 거의 80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휘는 한자 성화 하나만 딱 나오고 있습니다. 교행직은 이제 지방직으로 통합돼서 아까 지방직과 똑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행은 원래 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합돼서 같이 지방직하고 치고 있습니다. 경찰직은 보니까 문법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문법 자체가 아주 꼼꼼하게 내고 있어요. 원칙 위주로 내다가 또는 뭐 이렇게 효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히 내고 있어요. 경찰직이 조금 국어에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또 국어가 이게 중요 과목이 아니고 기타 과목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한 60 이상 받으면 한 80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법에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군무원 보니까 문법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문법이 적었다가 이제 문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문법이 조금 많게 나왔습니다. 점점 이제 아마 문법은 더 강세를 될 겁니다. 군무원 할 때는 25문제다 보니까 이게 앞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쪽은 좀 아무래도 처지고요. 특히 문법을 꼭 하시면 한 반 이상은 먹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문법은 기본 개념과 예시입니다. 맨 처음 나오는 특성부터 뭐 자의성, 사회성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런 특성, 그 다음 기능, 그 다음 뭐 구조 이런 거 한번 분석하면 좋죠. 특히 형태소 또는 뭐 단어, 파생어, 합성어, 문장 이런 거요. 의미까지 점점 더 펼쳐갑니다. 항상 법원 공부하실 때 예시, 요 예시를 꼭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영역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 공부할 때는 읽는 연습을 하시고 시험 시에는 팍팍 풀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지문을 보자는 뜻이 돼 있습니다. 문학은 보통 작품 감상입니다. 우리가 못 보던 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전혀 못 보던 시조 같은 게 나오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느냐. 포인트는 항상 주제, 소재, 정서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문제를 보시든 주제가 뭔가를 먼저 보시면 항상 도움이 될 겁니다. 어휘는 한자성어와 독음이죠. 순우리말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한자성어 이거는 꼭 나오니까요. 꼭 한번 챙겨줍니다. 공부할 때 사자성어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두자짜리 한자씩 읽는 방법 하면 좋죠. 그래서 제 수업은 기본이론, 기본과정이 두 달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이 되고 나면 심화이론, 그 다음 테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단 기본 점수를 확보하자는 뜻에서 40점 이상이 확보될 거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을 한 번 듣고 바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을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죠. 처음 들으실 때 기본만 딱 듣고 그 다음 심화하고 이러기보다는 기본하고 심화를 동시에 들으시면서 하다가 기본에서 거의 다 된다 싶으면 이제 심화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죠. 기본에서 보통 한 번이나 두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죠. 기본하고 이게 심화는 좀 더 깊이 가는 겁니다. 예문이랑 또는 그 예시 같은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 다음 테마 단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거기에 맞춰서 테마로 문법이라든지 또는 언어영역 또는 문학 이렇게 잘라서 제가 또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에 보니까 기본, 그 다음 심화, 테마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니까 똑같죠. 전부 다 이론에서는 기본, 심화, 테마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학, 문법 말고도 제가 또 어휘 이런 걸 또 시험 맞춰서 한번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면 보통 이제 7월, 8월, 9월, 10월 가다가 11월부터 되면 보통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기출문제를 봐보는 거죠. 최근 경향을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2020년이니까 한 10년간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쫙 한번 훑어보시고 문제 푸실 때 제발 부탁은 풀지 마시고 경향을 분석하자 이거죠. 경향이 이 분야에 많이 나오고 이 분야에 적게 나온다. 그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여기 이제 시험 직전에 나중에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죠.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계속 이렇게 단원별로 계속 가는 거죠. 결국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는데요. 보통 한 올해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보통 압니까? 아까 이론을 확실히 한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문제 위주로 쭉 공부한다. 그걸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모의고사 가면서 80점, 90점, 100점. 국어에서 100점 받으면 일단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죠. 국어가 또 제일 첫 과목이다 보니까 국어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이시면 나중에 다른 과목 할 때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2021 대비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공부하실 때 항상 먼저 공부를 하실 때 읽어보시고 예습이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면 훨씬 편합니다. 읽어보시고 수업 듣고 수업에서 조금 모자란 거는 질문하시고 또 그리고 안 되면 동강 같은 거 들으시고 동영상 강의 볼 때는 항상 배속을 좀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건강 또는 자신감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나갑시다. 저는 하여튼 여러분 욕심이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